난 진근도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해. 너나 잘해. 넌 뭐 해드릴 거야? 어, 난 저런 진짜 오지랖 개극혐. 정말 십극혐 진짜. 너나 잘해. 현금 드려야지. 하... 현금 안 돼. 팍 멀린 것 같습니다. 아니야, 현금은 맨날 드리고 있어 내가. 달달이 그냥 그래. 오랜만에 살갑게 카톡이나 드려야지 그때. 뭘 허자야! 뜯기고 있는 거 아닙니다. 그렇죠, 제가. 예. 내가 엄마한테는 되게 까칠하게 대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서울 오고 나서부터 약간 뭔가 예, 좀 틱틱 대는데 어머니 아 왜 그러는 거야? 어 어머니래. 엄마 그래. 아 안해 안해 게임이나 하자. 아유. 이렇게 모약하자면 건전하겠습니다. 건전하고 아이작하고 스타드밸리 완벽한 삼위일체. 엄청난 삼위일체 완벽했습니다. 건전작 벨리 정말 엄청나죠? 잘 키운 아들보다 자주 찾아오는 아들이 낫대요. 지금 며칠째 엄마 얼굴 보고 있는데. 야 그리고 어? 자주 보는 아들보다 잘 키운 아들이 낫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 자주 찾아오지 않은 사람 자식을 둔 부모님은 그렇게 말해요. 아이고 자식들 잘 사는 것보다 얼굴 자주 비추는 게 좋다. 근데 그 반대면 아이고 저렇게 맨날 빌부터 사는 것보다 그냥 자취해서 능력있게 사는 좋게 사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.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말입니다. 진짜야. 히트맨은 이미 나온 데까지 다 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네. 사골 3대장 한대요. 야 건전 다 안 깼어. 건전도 아직 안 깼고 스타드밸리도 아직 끝내지 않았고. 맞아 스타드밸리. 야 여러분들 이거 1.1 패치 언제 한대요? 패치 내용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. 이혼도 막 추가되고 막 그런다던데. 언제 업데이트해요? 지금 됐나? 아, 지금 된 건 아니겠지? 보면 코어 멀티 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콘솔 지원, 아이템 거래, 새로운 농장 건물, 새로운 작물, 새로운 장인 제품, 새로운 첨단 농업과 생산기계, 쇠인과 에밀리 결혼 후보 추가, 모든 배우자에게 더 많은 결혼 콘텐츠, NPC에 대한 더 많은 이벤트, 광업과 전투 개선, 건물 및 기타 변이 기능, 더 많은 버그 수정, 더 많은 비밀이 생겨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번 패치가 정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는데 기대되네요. 언제 하는 거지 이게? 내가 에밀리를 공략하길 잘했지? 이혼 몇 번 하실지 궁금하다. 뭐래? 다운. 네, 이혼하면 이혼 이후에 그런 막 이혼한 사람 뭐 배우자 만나면 막 어색한 거랑 아기를 양육비 이런 뭐 이런 것도 다룬대. 대박. 게임하기 싫겠다.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게임 힐링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킬링될 수도 있겠다. 어휴.
게임하겠습니다. 여러분 추천과 즐겨주기 감사하고요. 네, 팡벌린 고맙습니다. 아무튼 고맙습니다.